우쭈쭈 손. 오뇨뇨뇨뇨뇨뇨뇨.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게 소확행이에요. 응응응응응. 넵. 어떡해. 성대 예체.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 닝구. 9, 8, 7, 6, 5, 4, 3, 2, 1.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남이춘 씨의 저번 주 천태만상 노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천태만상만 듣고 있어요. 남이춘은 사랑이지만 이 중독 좀 없애주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야 어이 거기 너 나를 꼰대로 하나 본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꼰대가 아니야. 뭐래. 배 차장은 항상 말하죠.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SBS 직장 후배로 들어왔으면 저와 함께 동물원에 끌려다녔을 것 같은 절친 예감의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별일 없이 잘 보내셨는지. 네, 잘 보냈죠. 네, 저희 청취자분 중에 선물로 제주도에서 감귤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게. 남이춘 씨가 오자마자 지금 열 몇 개 먹는 거죠? 아, 한 8개 먹었나요? 8개를. 그 앉은 자리에서 지금 우걱우걱 먹고 있고. 네, 아. 그 정용국 씨와 윤태진 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요즘 뭐 못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 말라간다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네. 아니 오자마자 감귤을 8개를 까드시고 저기 가져온 커피까지 막 몸에 쏟으면서 드시던데. 허겁지겁.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래요? 네. 걱정됩니다. 잘 먹고 있어요. 네. 네. 자 듣자하니 군부대 행사를 다녀오셨다고요? 오늘 갔다 왔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 러브 FM 러브 FM 토크 콘서트 행사 갔다 온 거거든요. 예. 주춤주춤 무대는 안 했지만 토크 콘서트 진행하고 소개하고 노래했어요? 노래는 안 했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푸는 그 시간대 제가 앨범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저도 앨범 한 장 냈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저의 인기라기보다는 베텐의 인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군부대. 저를 남이춘이라고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남이춘 남이춘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고. 네. 예. 부산에 네. 가는 큰 게임 행사가 있어서 베텐의 뉴 패밀리인 홍진호 씨와 함께했던데. 맞습니다. 예, 베텐에서 이미 저 없는 기간에 만난 사이잖아요. 네, 네. 두 번 정도. 모든 우리나라가 베텐 유니 버스로 다 빨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딜 가나 베텐으로 통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만나서 베텐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제 뒷담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뒷담화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딱히 이렇게 할 얘기가 공통점이 베텐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베텐 나오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네. 내 방송에 관심 가지라고 홍진호 오빠가 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몰랐냐고 제 방송에 관심 좀 가주세요. 자기밖에 모르네. 음성 지원이 되네요. 네. 네. 아무튼 뿌듯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직장 내 불편 유발자들을 소개할 건데 윤태진 씨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조직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까? 잘 맞다가 잘 안 맞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회사 생활은 어쨌든 힘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프리를 했기 때문에 네. 힘들었던 것으로 네, 몰아가고 싶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의 그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네. 아 그냥... 직장에선 불행했다. 아니 불행했다는 게 아니라요. 전 지금 이 생활이 저한테 KBSN이 완전 굉장히 불행했군요. 딱 맞는 것 같다고요. KBSN에 몇 년 계셨죠? 저 5년? 4년? KBS에는 안 맞았다. 아니야. 안 맞았다. 안 맞았다는 거 아니고요. 네. 지금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속보. KBS는 지옥 같은 곳. 아니에요. 4년간이 지옥이었다. 전 약간 사회생활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솔직한 편이고 좀 있는 그대로 얼굴에 다 티가 나는 스타일이어서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이라고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한 스타일이었나요? 네. 권성우 캐스터가 좌측 담장이라고 하면 아니요 우측 담장인데요? 아니죠. 네. 뭐 싫어도 좀 좋은 척 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진짜 단 1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싫었어요. 안 되는 내 자신. 난 프리하면 되니까. 뭐 이런 느낌. 왜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네. 그 소사이어티 게임의 광탈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은근슬쩍 반말하는 후배님이요. 직장에서 은근히 요즘 많이 등장하는 반존대 사연. 네. 네. 이런 후배들이 있나요? 근데 저는 약간 반존대를 좋아하시나요? 권장하는 편이고. 아, 심지어 말을 놓고 싶다. 그러면 호칭만 유지하고
놔라라고 어. 라고 얘기하는 대신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 그럼 좀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함정 파는 건 아니고요. 반말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래니까 놔. 예원이가 노래니까 놔. 진짜 놔. 막 네. 그런 스타일 아니고. 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났어요? 누가... KBSN 후배 중에 누가 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KBSN 이야기를 하지 말자. 너무. 제가 괜히 욕하는 것 같잖아요. 욕할 게 없는데. 누가 뭐 윤태진 씨 사회생활을 의심하겠습니까? 네, 아이, 그런 놀리는 거 거고요. 네, 어. 근데 약간 이렇게 뭐 이거 맞죠? 이러면 응. 이렇게 응. 이러면 네. 네. 무용과 출신이신데. 네. 군기가 좀 셌나요? 학창 시절에? 군기가 좀 센 편이었죠. 아무래도 까특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군기를 세게 잡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본인 입장이죠. 근데 그거. 후배들 입장을 들어봐야죠. 그렇죠. 근무 시간에 대놓고 간식 먹는 후배 불편합니다. 사부작 화가작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거슬려요. 좀 나눠주시지. 혼자 드셨다. 이거는 먹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었다는 얘기죠? 네. 나도 먹고 싶었는데. 보통 아니 후배면 선배님 이거 같이 드실래요? 뭐 좀 이렇게 과자면 나눠줄 법도 한데. 한 바퀴 돌아야죠. 이렇게 쭉 선배들한테 나눠주면서. 요약하면 지만 먹네. 이거예요. 꼰대 자백한다고. 먹는 거를 뭐라고 하면 완전 싫은 거라고. 주말에 놀러 간다면서 금요일 출근길에 여행 가방 캐리어 끌고 밀짚 모자 가져온 후배요. 금요일 출근길에 밀짚 모자. 막 이래. 근데 또 보니까 밀짚 모자를 가지고 왔다네요. 그러니까요. 쓰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퇴근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려고 하셨나 봐요. 아, 요거는 애매하네요, 밸런스가. 아, 그분 그냥 루피였던 거라고. 원피스 덕후인 걸로. 점점 사연이. 이거 애매하네요, 그래요? 네. 베리 캐리어 끌고 잘 다니지 않냐고. 맞아. 아, 저는 출장입니다. 그 안에 막 선물 바리바리 싸서. 그렇죠. 보따리 장수처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출근해서 배텐을 한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일부러 끌고 오죠. 아, 어필이었군요. 네? 아, 그리고 이 안에 선물이 많다. 오면서 항상 설레라. 아, 그게 의도된 거였군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오니까 뚫고 와야죠. 어디다 놔둬요. 아, 저는 그게 네.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아, 저렇게 일을 막 마치고 왔는데도 진짜 프로다 이런 생각을 아니, 했었는데. 아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네. 카톡 대화창에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회사라고 대놓고 써서 불편했어요. 이거 누가 보라고 써는 것 같은데? 어이 당찬데? 전쟁 선포한 거죠. 네, 이거 좀 줄임말로 쓰시지. 네. 월쥐회 약간 이렇게 하거나. 아, 이걸 선전포고로 너무... 봐야 될지 팩트폭행으로 봐야 될지. 제 후배는 사직서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일합니다. 너무 당근합니다.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라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이라고.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드셨던 것 수도 있잖아요. 질문하면 뭐든 이모티콘으로 대답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아, 이모티콘이 귀엽긴 한데 너무 성의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게 더 훨씬 귀여울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야근이야 라고 톡을 보냈을 때 네, 점점점점점 이런 거면 또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권장되는 대답이 네, 이거는 너무 냉랭해 보이고 냉, 이건 장난치는 것 같고 넵, 이게 가장 깔끔하다. 느낌표 3개. 넵. 이모티콘 돈 든다고. 주시은 아나운서도 이모티콘 부자기도 하고. 그렇죠. 좋아하죠. 사는 거. 어지간한 감정 표현을 이모티콘을 엄청나게 하고. 네. 이게 소확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비는 자유예요. 이거 요즘 퇴사할 때 올리는 짤이라면서요. 후배가 요즘 이 짤을 톡 프로필로 쓰고 있습니다. 불편하네요. 요즘 이 도비는 자유예요 티셔츠 입고 양말 입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거 선물해 주는 게 유행이래요. 채팅창에 이불 밖으로 안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도비가 네. 뭐냐고 지금. 도비 뭐예요? 해리포터. 저희 회사는 아주 급한 일이면 당일 월차를 쓸 수 있긴 합니다만 출근 시간 다 돼서 전화를 해서는 갑자기 월차를 쓰겠다는 거예요. 선배, 오늘 제가 출근을 못 할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월차 쓰겠습니다. 팀장님께 전해주세요. 아니, 비가 너무 와서 출근을 못 하겠어요. 집에 우산이 없거든요. 저희 집이 편의점에서 진짜 멀거든요. 편의점까지는 비 맞고 갑니까? 제가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 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회사에 우산이 있는데 출근을 하겠다고 또 우산을 사요? 안 그래도 월세가 올라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텐데 이런 쓸데없는 데에 돈 써야겠습니까? 선배가 월세 내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내일도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비 오면 또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비 오면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월차 쓰는 건 지 맘이라지만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지
비와서 안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채팅창은 일단 남인춘이 연기를 해서 그런지 뭔가 귀여워서 그냥 봐주고 싶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너무 귀엽게 했나 네, 제가? 탈모는 인정 머리 빠지는 건 안 된다고 그거는 봐주자라고 채팅창에 방송국 놈들 너무 각색했다고 말이 되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이 이건 좀. 네. 진짜로 후배가 네. 우산이 없어서 회사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들으셨잖아요.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혼. 우산 없자염. 네. 안 되고요. 우산 없자염. 입사 이틀 만에 떡하니 자고 있는 후배한테 일어나라고 했더니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네요.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학교 아닙니까?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뻔뻔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귀엽네요. 아빠 안 잔다. 네, 후배 안 잔다. 일어나! 일어나! 개념 없는 후배는 이직 이력서 출력하고 면접 기출 문제 출력했어요. 회사에서 대놓고 구직 사이트 구경하는 후배도 있었어요. 패기가 있다고 해야 할지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할지. 뭐 그냥 나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대놓고. 여긴 못 다니겠다. 네. KBSN. 근데 네? KBSN. 아니에요. 구직 사이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저는 KBSN을 다니면서 구직 사이트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후회합니다. 배성재 KBS 때 얘기 왜 안 하냐고 하신 분이 그러네요. 저는 그때 네. 아니 왜? 저는 공채 사이트는 봤죠. 리크루트.sbs.co.kr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 어디서 봐요 그럼? 기출문제 뽑고 기출문제를 안 뽑고요. 네. 네. 출력했다 안 했다? 출력을 뭘 했나? 회사에서 이력서 썼다 안 썼다? 회사에서요? 네. 기억이 나. 많이 옛날이라. 쓰셨네요. 잡았다 요놈이라고 하신 분인데. 집에서 한 것 같아요. 집에서 네. 하셨나요? 그리고 또 예리한 분이 배성재 KBS에서 MBC는 안 썼냐? 썼다 안 썼다? 그때 어차피 방송 3사 시대였으니까. 다 넣어봤다. 두 군데를 썼죠. 네. 예. 회사에서. 예. 네. 회사에서 썼던 기억은 없습니다. 네. 틀린 걸 지적해줬는데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면서 입비 쭉 내밀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 신이 불편합니다. 뭐 후배가 안 틀렸을 수도 있죠. 네. 후배가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무개념 후배 특집이 아니라 홍민철 점점. 홍민철님이 틀렸을 수도 있죠. 점점 꼰대 특집인데.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후배 특집인가요? 꼰대 특집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해지고 여러분 꼰대 있어요. 특집은 다음 주입니다. 자기는 믹스커피 못 마신다며 탕비실에 개인 캡슐 머신 가져와서 마시는 유별난 후배. 너무 불편. 근데 이거 뭐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강릉에 숙소를 썼는데 커피를 좀 마시고 싶은 저는 캡슐 커피 머신을 네. 집에서 가져와서 네. 숙소로 같이 쓰는 우리 선배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좋은 거죠. 공유하면 돼요. 배성재 연내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캡슐을 잔뜩 사다가 아무나 드시라고 네. 쌓아놨고요. 비사연 듣고 기억난 건데 비 온다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출근해서 업무 보는 후배는 어떤가요? 이말년 씨네요. 그죠? 네. 물론 비 안 와도 이말년 씨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출근해서 배텐을 하게 됩니다. 사진도 봤어요. 그래요? 위에는 패딩 점퍼 입으시고 밑에는 완전 반바지에 슬리퍼 신으셨던데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꽃빨간 배춘기님. 우리 사무실에 막내가 사장님하고 야자타임 하는데 강아지 달래듯이 턱 만지더라. 오뇨뇨뇨뇨뇨뇨뇨뇨 이렇게 사장님한테 우쭈쭉 손 와 어떡해 사장님, 업계 포상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너 만나고 우리 가게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